남자 손에서 칼질을 하며 잡아서 주름을 잡게 썹니다. 아 거저 현모양처구만. 아 나 현모양처 아니야. 졸리마 말리마 속도로 요리하는 거 정부들 지켜보시라요. 파기름이니까 좀 듬뿍 놔줘야 돼 이거. 간장 많이 말고 1스푼 참기름. 올리고당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먼저 먹자. 아 올리고당 진짜 너무 맛있어. 완성이에요. 이렇게 얘를 그냥 가지 사이사이에다 넣으면 되거든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가지를 하나 요렇게 착 들어가지고 요 밑에다가 살살살살 이렇게 바릅니다. 요렇게 착착착착. 짜잔. 양념 다 된 걸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요렇게. 두 번째 메뉴는 바로 두부 조림이에요. 두부를 더 톰하게 자를 거예요. 요렇게. 또 요런 두부 조림은 또 엄청나게 자라지비. 우야야 가너스기 철 다 들었다야. 잘 봤다가 나중에 장가가서 여자들한테 해줘. 두부는 요 상태에서 조금 물 좀 빼둘게요. 아 일단 너무 배고파서 먼저 대파를 한번 시식해 볼게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다 됐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참기름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참기름 하나, 둘, 셋. 올리고당이 살짝 들어가야 돼요. 단맛을 주기 위해서. 자, 살짝. 이게 뭐지? 마늘. 새우 젓은 한. 요 정도. 고춧가루는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너무 많이 들어가나? 아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야 색깔 버섯 진짜 죽입니다. 청과 버섯, 느타리 버섯, 이것저것 양파 다 있습니다. 이거 진짜 국내산 이거 40% 감치미. 감치미는 사랑이요. 감치미 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치미 만들어져가지고. 아줌마 들기름 그렇게 부으면 어떡해? 이렇게 후라이팬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지 말고 그냥 지구가 도는 방향으로 돌면 돼요. 아줌마 알았지? 그리고 절대로 두부를 센 불에 구우면 안 돼요. 초짜들이 센 불에 구워. 두부를 센 불에 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두부가 딱딱해져요. 여러분들 두부가 딱딱해지면 잘 굽잖아. 두부는 왜 두부야? 부드러워서 두부 아니에요.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과 고소한 느낌과 거저 그냥 입안에 딱 넘어갔을 때 거저 두 명이서 먹다 한 명이 죽어도 모를 정도라 그 맛에 먹는 게 두부거든요. 앞치마? 별게 앞치마 아니에요. 이걸로 앞치마하면 돼. 이걸로 앞치마하면 돼. 팔, 어머, 팔. 짜잔! 여러분, 이게 바로 리얼 앞치마입니다. 나나나나나나나 앞치마. 어머, 두부 다 버린다. 솔직히 두부조림은 난 진짜 나가서 1등 먹을 수 있어. 진심으로. 살짝 이렇게 예쁘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싹 정성 스며들게. 와 진짜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하면 지금 엄청 비주얼 너무 막 바글바글 자글자글 끓잖아요. 세 번째 요리예요. 표고버섯, 돼지고기, 고추장, 찌개. 얘는 그냥 진짜 거짓말 아닌데 한 몇 분도 안 걸려. 우리나라는 버섯을 진짜 깨끗하게 이렇게 재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많이 씻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씻으면은 버섯에서 그 물레나. 근데 그 물레나는 게 싫어요.
마트에 가면은 이런 그 자투리 고기들이 있습니다. 자투리 고기. 이런 자투리 고기들을 사다가 드세요. 이게 가장 편하고 쉬워요. 난 안 보고 드어요 이렇게. 앞치마 또 이거 입어줘야지. 오야. 오야, 시집 가면 그냥 시켜 먹어야 되겠다. 어우, 복잡해, 못 살겠다. 이렇게 가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힘들어서. 아니, 요즘 세대 사람들은 다 맞벌이 하고, 그리고 다, 여자, 남자 다 밖에 나가서 돈 버는데, 어우, 정말 미치겠네. 나는 진짜, 어우, 이렇게 못하겠어. 그냥 시켜 먹어야 돼. 시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난 시켜 먹는 거 찬성해요. 그래야지 식당도 돈 벌지. 어휴, 세상에. 그래 또 여러분들 정성이 또 담기면 또 사랑도 또 듬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성과 마음을 다해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만들어서 드시게 하세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오케이? 계속 싸우지 말고. 들기름 넣는 이유는 들기름은 아무 음식에다 다 들어가도 맛있어요. 자, 기름 살짝 넣을게요. 많이 안 넣었어요. 살짝 넣었어요. 또 뭐라 하면 안 돼요. 파를 먼저 넣어야 돼요. 이렇게 파를 한 줌, 두 줌. 아, 다 넣을까? 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넣어. 다 넣자. 와우. 요렇게 파기름이다 볶으면은 고기를 되게 부드럽게 해줘요. 와우, 맛있겠다, 맛있겠어. 좀 전에 만들었던 그 두부 있잖아요. 두부조림. 두부조림 양념 넣으면 끝이에요. 이거 넣으면 끝이야. 지금 보면은 국 같죠? 절대로. 살짝 한번 국물 조금 먹어봐도 될까요? 국물이 너무 많아요. 아, 내 먹을 건데 왜 그쪽에 지금 자꾸 난리야? 내 먹을 거라니까? 미쳤다. 끝났어. 자, 이거 넣어야 돼요. 이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요렇게. 따라라라라라. 어, 근데. 따라라라라라. 으, 따가라. 으, 따가라. 너무 따갑다.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 뿌려놔야 돼. 그냥 탁, 예술처럼. 어머, 진짜 뭐야. 끝장판이네, 끝장판. 뭐 평양 온갖 식당 음식 절로 가란대요. 짜잔. 오늘의 요리입니다, 여러분들. 아, 참 고급지다고. 아, 이제 먹어야 되겠어. 하나도 안 짜. 진짜 맛있어요. 하나도 안 짜요. 너무 뿌듯하다. 이거는 제가 만든 가지찜. 이렇게 살짝 양념장에다 이렇게 발라가지고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수가 있으니까 같이 아 해요. 아, 쭉쭉 떨어진다.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진짜 맛있다. 올려가지고. 오늘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